중부집단군 예하 사군사령관, 중부집단군 총사령관, 서부독일군 최고사령관. 사관학교 시절 동료들은 지적능력이 뛰어났던 그를 영리한 한스라고 불렀다. 바로 그의 이름은 윈터 폰 클루게 원스. 1944년 7월 초 서부독일군 최고사령관으로 임명된 클루게 원수. 줄곧 동부전선에만 있다가 서부전선으로 부임하게 된 클루게는 자신만만한 태도로 직급상 아래인 B집단군 사령관이었던 롬멜에게 의도적인 비판을 가합니다. 롬멜, 당신은 이제까지 기껏해야 한계사단만을 지휘해본 경험밖에는 없지 않소? 그러는 당신은 지금까지 영국군과 한 번도 싸워본 경험이 없지 않소? 노르망디에서의 전투 패배 책임은 모두 롬멜 당신 탓이야. 그로부터 며칠 후 전선 시찰을 마치고 난 후 클루게 원수의 롬멜에 대한 사과. 롬멜 원수, 정말 미안하다. 나는 노르망디 전투의 패배가 당신 탓인 것으로 알았어. 그런데 와서 현실을 보니 그게 아닌 것을 깨달았어. 엄청난 공격력의 연합군 공군에게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 아군 장병들을 보고 이 지옥같은 상황 속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닫게 되었어. 서부전선에서의 전투는 더 이상 하지 말아야 하고 비로소 롬멜을 이해하고 한마음이 된 클루게. 그러나 1944년 7월과 8월에 독일과 클루게의 운명은 너무나 가혹하기만 했습니다. 7월 17일 롬멜이 연합군 전폭기에 의해 부상당해 전선에서 이탈하게 되고 7월 20일에는 히틀러 암살 미수 사건이 벌어지는데, 암살 음모자들 중 하나인 파리 점령지구 사령관 슈툴프 나겔 장군은 클루게 원수에게 이렇게 호소합니다. 장군님, 결단을 내려주십시오. 히틀러는 죽었습니다. 서부전선에서의 전투를 끝내시고 전 부대를 이끌고 연합군과 함께 베를린으로 입성하십시오. 롬멜 장군이 계셨다면 그렇게 하셨을 겁니다. 나는 그럴 수 없네. 히틀러 총통각하는 살아계신. 이미 모든 게 끝났어. 미안하네. 1944년 8월 16일 히틀러에게 해임된 클루게는 후임자인 말터 모델에게 모든 것을 인계한 후 독일로 소환됩니다. 암살 음모에 관련되었다고 의심한 히틀러 때문이었죠. 1944년 8월 18일 본국으로 소환되는 클루게. 이때 클루게는 자신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금복 자살을 하게 됩니다. 그는 죽기 전에 히틀러에게 이렇게 하소연합니다. 이제 더 이상 이 전쟁을 그만두십시오. 그리고 저는 총통각하에게 충성을 다해왔다고 자부하며 지금도 그것은 변함없습니다. 총통 만세. 마지막 말은 다분히 히틀러로부터 남겨진 가족들을 보호하기 위한 영리한 한스, 클루게 원수의 마음에도 없는 멘트였던 것입니다. 동부전선에서 주로 활약했던 담대하고 자신만만한 독일군의 영리한 한스 윈터 폰 클루게. 급박하고 절망적인 시기에 서부전선 최고사령관이 된 클루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했지만 마침내 서부전선의 진실을 마주하게 된 클루게 원수. 너무나 안타까웠던 그의 마지막, 그리고 전선에서의 활약과 그와 관련된 숨겨진 에피소드까지 모두 구독자 여러분께 공개할 예정입니다. 많은 좋아요, 구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